아, 이게 실을 안 불어놨는데도 응. 이렇게 나는 거구나. 완전 입에서 달래는지 풀인지 뭐, 알지도 못하겠다. 어, 이렇게 해가지고 달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해야 되겠다. 어릴 때 그럼 뭐 띠리띠리 형도 많이 달래 주셨겠네요. 근데 달래 완전 토종이잖아. 이게 잘 심었는데 난다고? 누가 저한테 자꾸 돈 좀 달래 이러던데. 아 이게 실을 안 불어놨는데도 이렇게 나는 거구나. 어.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소리가 그냥 풀이지. 이렇게 캐가지고 여기가 다 달래. 청캐봐. 이게 달래라고요? 흙이잖아 그건. 차에 타면 막 소똥 냄새 엄청 난다 이게. 이게 소똥이라고요? 소똥도 다 돈 주고 사가더라고. 방부탄 하지 말고 그냥 비닐봉지에 이거. 아 이게 냄새가 더 심해. 냉이를 심어놓은 건 아닌데 나오는 거예요? 아니야 저절로 나는 거예요. 아 그냥 밭과 밭 사이에 저절로 나는 거예요? 냉이는 비닐 심어. 여기가 땅이 젖어가지고 또 캐리가 그런 게 다 냉이야. 뒤에 개가 있네. 아니 나도 참 폼이 엉성하지만 형도 참 폼이 엉성하다.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? 두 손을 땅에 짚어봐봐요 한번. 야 벌써 금방 이만큼이잖아. 양식 도다리밖에 없네. 어 이건 양식 도다리야. 어 양식 뭐 어. 하면 되는 거지. 근데 맛은 있어. 네. 내 기계 앞에 있는데 또 장난칠까봐 내 긴장했다니까 지금. 알지? 이거 손가락이 같이 날라오는 거야. 그러니까 니는 장난을 너무 쳐갖고 내가 의심을 너무 많이 한다고. 아니 그 손가락 끼면 손이 작살나는데 내가 그 장난을 치겠어요? 니는 그런 것도 안 한다고. 아우 흙 나오는 거야.
뿡. 아이씨. 하루에 몇 번 하는 거야? 하루에 왜 이러지 근데 진짜. 약간 태국 사람 중에 한 명이 막 뜨거운 기름에 손 집어넣고 이거 특종 세상에서 본 것 같은데. 아, 우리도 그 정도는 하지. 장갑 벗고 한번. 아, 기다려. 잘했네. 어? 와, 봄의 냄새가 나죠? 응, 진짜 향이. 와. 야. 봄은 영어로 뭔지 아시죠? 달래로 맞아본 적 있어. 와우. 에이씨, 더러워 죽겠네 진짜. 야, 식사하시는 분들 유튜브 못 봐. 밥 먹다가. 아, 갑자기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? 참아야지 유튜브라면. 전문 방송이네, 왜 이래? 자, 어우, 역시 나랑 틀리구나. 이게 전문 방송이 맞다. 아, 역시, 역시 이게 틀려. 아, 씨, 완전 입에서. 진짜 소 같다. 풀 먹는 소. 이게 이제 먹다 보면 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로 봄의 향이 확 올라오네. 와. 와. 플라스틱. 와. 미쳤다 이거는. 와, 아, 장난이. 아, 진짜 배부르네 진짜. 야, 진짜 소가 풀 먹는 것 같다 진짜.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끝났어요. 그냥 한 입 딱 뱉는데 콧구멍으로 향이 그냥 막 그냥 그지 빵. 와. 근데 또
시장에서 중국산 냉이나 달래 사가지고 먹으면 이 뭐 맛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직접 했잖아요. 자, 색깔 봐라, 색깔 봐. 아우, 단양해수산에 소가 한 마리 나타났네. 어? 미키소. 하하하하